여러분 용국이 형 담 걸렸습니다 등에. 잘못됐어요. 좀 안 맞은 것 같아. 아, 안 돼. 아. 잘못돼. 더 잘못돼.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.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. 사내 커플인데 남친이 자꾸 저만 보면 티나게 웃어요. 같은 팀이라 정말 쉬쉬하는데 제 얼굴만 봐도 너무 좋고 부끄럽다나 사람들이 다 알아챌까봐 걱정이에요. 남친은 여친이 있다는 걸 오픈했고 저는 남친 없는 걸로 했거든요. 남친 어떡하죠? 자랑사연이죠? 예. 자랑사연. 일단은 자랑. 네. 맨 마지막 끝나는 멘트가 남친 어떻게 하면 좋죠? 이거거든요. 네. 남친이 나만 보면 웃는다. 나는 예쁘다. 나는 행복하다. 아~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. 자랑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섞여 있었네요. 예, 그거예요. 포인트가 그거거든요. 네. 나는 남자친구 없다 그랬는데 아, 쟤는 자꾸 나만 보면 웃어요. 나 어떡하지, 진짜. 본인이 남친한테 이제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를 베테는 통해서 아마 알리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. 베테는 사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. 그냥 헤어지길 지독하게 바랄 뿐. 여기. 남친이 꼬미님 보고 웃겨서 웃는 거 아닌가요? 올려주셨죠? 예. 베텐의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. 안 맞죠.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웃는다는 건 진짜 좋은 케이스잖아요. 저는 이제 좋은 걸 얘기하셨으니까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를 딱 보면 웃어. 항상.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기뻐. 근데 어느 순간 웃음이 줄어들거나 웃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웃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기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던 게 나중에 비수가 되어 꽂힐 수도 있다는 거. 진지하게 갑자기 또. 응? 베타가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. 그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100% 이거는 자랑사연이기 때문에 고민사연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. 팀장님 혹시 남친이 딴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. 여친 딸을 오픈했는데 이게 딴 사람이다. 청첩장 주고 나중에 예. 결혼합니다. 너네 둘만 모르고 사내에서 다 안다. 하고 하신 분들이 많고요. 사내 연애를 봤을 때 안 궁금한 애들도 있거든. 제랑 사귄 지 안 궁금한 애들도 있거든요. 그건 몰라요. 그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. 사내 연애하면 연봉 둘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. 저희가 이제 이런 정서 네.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저희랑 절대 맞지 않죠. 그럴 수 있죠. 사내 연애를 하면은 사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좀 두 사람의 애정 행각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감할 이유가 좀 있죠. 아, 퇴사시켜야 된다고 하신 분들 있고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 있어요. 여기 다 이런 거예요. 네, 이분들은 지금 현행법을 어겨서라도 이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. 네. 예. 너 웃겨서 웃기게 생겨서 웃는 거 아니냐로 시작했잖아요. 사내복지 반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셨는데 요즘 분위기는 사내부부가 되면 굉장히 좀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어때요? 어떡하냐? 아 거의 그런 분위기죠. 예. 예. 처음에 이제 잘해줘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야 어떻게 또 그 되니? 뭐 이렇게 서로서로 담배 피고 있으면 왜 또 무슨 일 있어? 아니야 그냥 피는 거야 이렇게 예. 되는 건데 서로 다른 거죠. 예, 어떡하니 분위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. 연애학 개론. 사내 연애의 장점은 진짜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네. 단점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불편한 가시방석은 없습니다. 아, 담이어서 그런지 네. 살짝 좀 진지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래요? 네. 나 눈이 저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, 지금.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, 눈이 지금. 네. 네. 이거 한번 하자. 하지마. 네. 자기 공간이라고 그래. 아, 담았을 때 이게 제일 시원하죠. 아, 너 해. 나중에 했을 때 내가 해줄게.